때 썼던 그림일기는 꼭 이런 식으로 끝나죠. 내일은 친구랑 싸우지 말아야겠다. 엄마한테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은 참 재미있는 하루였다.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을 내리는 하루 만들기 양파의 음악정원. 월요일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은 정현준 씨의 파일럿이었습니다. 이 정현준 씨가요, 업타운의 그 정현준 씨인 거 아세요? 이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백인의 음악을 부르셨다면 업타운은 정말 진한 흑인의 음악을 대변하는 그런 팀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생소하지만 참 좋네요. 어릴 때 우리가 썼던 그림일기 보면 늘 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서 더 솔직하고 명쾌한 얘기들이 적혀 있잖아요. 누구누구랑 놀았다. 참 재밌었다. 엄마한테 혼났다. 그래서 많이 속상했다. 가족끼리 외식을 했다. 참 맛있었다. 뭐 이런 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엄마 아빠 둘 중에 나는 누가 더 좋다. 뭐 이런 거 애들은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뭐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다. 너무 슬퍼서 울었다. 뭐 이런 거. 자운영꾼님께서는 우리 아들은 매일 피곤하다고 썼더라고요. 라고 하셨고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뭐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가? 1948님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이기에요. 내일은 토요일. 학교 안 가지. 엄마하고 놀지. 난 너무 좋다. 어른은 오늘의 후회를 적는데 아이는 내일의 행복을 적네요. 라고. 와, 정말 멋진 말이네요. 와, 멋지다. 네. 와, 맞아요. 어른들은 대체로 좀 일기에 회한, 후회 이런 것들을 적잖아요. 그렇지 않나? 점점점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근데 아이들은 내일의 행복을 적습니다. 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신기하네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세 줄일기 쓰면 참 좋겠다고. 하루에 길고 복잡하게 쓰지 말고 매일 딱 세 줄만 일기를 써가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뭐 짧은 메모일 수도 있지만 어릴 때처럼 정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단순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감정에 솔직하게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저희 PD님 동생은 오늘 하루 재수가 없었다. 오늘은 재수가 있었다. 오늘은 재수가 없었다. 정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적었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 뭐 예를 들면 부장님이 커피 사주셨을 때 왜 사줬을까? 뭔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나? 아니면 나 야단치려고 그러나? 이런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장님이 커피를 사주셨다. 공짜여서 참 좋았다. 점심에 산채나물 비빔밥을 먹었다. 참 맛있었다. 양파의 음악정원에 문자를 보냈다. 소개가 돼서 참 좋았다. 이런 한 줄 오늘 적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오늘도 양파의 음악정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기분 좋게 소개도 해드리고요. 선물도 많이 드릴게요. 보내주실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과 마이케이 그리고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들으신 곡은 성시경의 Who Do You Love 그리고 소녀시대의 훗이었습니다. 신제이님께서요. 양디, 제가 드디어 과장이 됐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다 과장인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우울했거든요.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에 소처럼 일만 했는데요. 다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지금껏 말은 못했지만 엄청 속상했는데 신과장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는 각자의 자신만의 속도로 삽시다 라고 하지만 주변에 다 같이 과장으로 승진한 동기들이 매일 얼굴 맞대고 보고 있고 한데 나만 과장이 아니면 얼마나 속 타겠어요. 그죠? 하지만 드디어 과장 타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즐기세요. 핫초코 축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 지금 저희 피디님이 이렇게 화원에 온 것 같이 이렇게 화면을 꾸며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와. 맞아.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우리는 숲속에 와 있는 것처럼 피톤치드 방송이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8942님께서는 좀 전에 대학 합격한 조카랑 통화하는데 오늘 OT 간다고 신났더라고요. 생생 피어나는 봄의 목소리를 들었네요. 올해 새 출발하는 청취자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정말 대학 입학할 때 그 오리엔테이션 얼마나 설렐까요? 아, 진짜 그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입학하지 못해서 정말 그 진짜 오리엔테이션, 전설로 듣던 그 오리엔테이션 있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운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피어나는 봄에 물론 미세먼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대학 새내기가 되는 그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9412님, 양디고 예비고 1딸이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실과 만났는데 텅 빈 딸아이 방 들여다보며 왈칵 눈물이 쏟아지네요. 늘 친구처럼 제잘제잘 이야기 쏟아내던 딸 없이 제가 어찌 지낼지. 뭐든 야무진 아이라 잘할 거라 믿지만 그래도 걱정은 됩니다. 우리 딸 고등학교 생활 잘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사진은 기숙사에서 신나서 보낸 딸아이 모습이에요. 라고 사진을 함께 첨부해 주셨는데요. 기숙사 방이 너무 좋아요. 벽이 예쁜 하늘색이고 그 침대 밑에 서랍장 달린 예쁜 그런 싱글 침대 있잖아요. 와, 요즘은 기숙사도 인테리어가 이렇게 좋나 봐요. 네, 따님 공부 잘 되시겠습니다. 그 허전한 마음 저희가 달랠 수 있으면 하고 커피 보내드릴게요. 자주 놀러오세요. 4478님은 아점으로 무얼 먹을까 생각하다가요. 조개 콩나물국에 자반구이를 먹었다. 어미를, 네, 식구들이 너무 잘 먹어 뿌듯하다. 오늘 오전 일기 끝.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점심 일기 끝이라고 적어주세요. 3659님께서 어제는 봄도구에서 옷 구경 다녀왔네요. 색색깔 예쁜 옷들이 많아서 하나 구입했는데 작네요. 그게 무슨 소리죠? 옷을 구경하시다가 구매를 했는데 왜 작죠? 안 입어보셨구나. 아... 이제 가리고 다니던 살 좀 빼야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오늘 일기에 적으세요. 살을 좀 빼야겠다. 사실 살 안 빼도 맞는 스타일의 사이즈의 옷을 구매하셔도 되는데. 네. 하지만 뭔가 태동의 봄에 뭔가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화이팅입니다. 0686님은 오늘 4시 반에 일어나서 태종대에 갔다. 해돋이 보았다. 너무 예뻤다. 라고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다. 볼게요. 제가 사진을. 우와. 참 이런 그 일출 일몰의 사진은 왠지 정말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데 커피 보내드리겠다. 5307님은 용기를 냈다. 처음이다. 라디오 문자.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오늘 햇살만큼.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물도 공유해드릴게요. 커피. 노래 드릴게요. 빅마마의 Breakaway. 빅마마의 Breakaway였습니다. 1257님은 양디 지금 강릉 가는 KTX 기차입니다. 처음 떠나는 모녀 여행. 사실 엄마와 나 만나면 으르렁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여행 계획부터 쉽지 않았거든요. 기차 밖에 펼쳐진 봄 기운처럼 저희 모녀 안 싸우고 무탈하겠죠? 양디는 엄마랑 모녀 여행 자주 가봤나요? 팁 좀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 많이 싸우신다면 그거는
뭐랄까 몸이 좀 편안한 여행으로 휴양 여행으로 하시는 게 계획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문화 여행이나 이렇게 몸을 많이 써야 되는 많이 걷고 오르고 뭐 이런 여행을 하게 되면 몸이 피곤해서 짜증이 나서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편안한 코스로 어머니와 함께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다니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의욕이 넘쳐서 막 여기 박물관도 가야 되고 저기 시장도 가야 되고 이러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엄마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엄마가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커피 두 잔 보내드릴 테니까요. 커피 드시면서 또 오붓하게 편안하게 즐기세요. 4643님은 양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유유. 3월부터 새 직장을 다니게 돼서 헷이라고 축하드립니다. 채용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빈혈이래요. 크크. 심하다며 재검을 해야 한다네요. 아니 제 덩치가 산만한데 조선 땅 반만한데요.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까나요. 양디가 좀 가르쳐주세요. 빈혈에 좋은 음식이요. 제가 약 같은 건 잘 챙겨 먹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네요. 빈혈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 들으셨나요? 한국인의 17%가 철분 부족이어서요. 빈혈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우리 다이어트 많이 하니까 빈혈이 의외로 모르고도 빈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철분이 많이 든 음식 같은 경우는 뭐 고기, 생선, 계란, 굴, 전복, 간 등이 있다고 작가님이 서치해서 지금 바로 올려주셨는데요. 이 음식들은 비타민C와 함께 같이 드셔야지 흡수가 좋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세요. 윤정성님은 오늘 휴가인데요. 아내와 아이들과 누나네 딸기 농장 와서 우와 딸기 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딸기 향이 정말 달콤하네요. 아이들은 신나서 딸기 따면 바로 입에 넣기 바쁘고 어른들은 구슬땀 흘리며 딸기 수확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저 지금 글을 읽으면서 침이 너무 고여서 발음이 안 될 정도였어요. 요즘 저 딸기 왜 이렇게 맛있죠? 네, 요즘 특별히 딸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딸기도 그 맛있는 그 살이 탱글탱글한 시기에 딱 드셔야지 제일 맛있지. 좀 오래 냉장고에 두면 이게 무르고 좀 그래서 맛이 많이 변하거든요. 바로 따먹는 게 제일 맛있겠죠. 지금 아이들은 얼마나 신났을까. 저도 가고 싶네요. 네. 제철 과일 많이 드시는 게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 날씨를 이기는 비법입니다. 제철 과일 많이 드세요, 여러분. 9526님은 계속된 사무실 근무와 힘든 일상과 스트레스를 술로 이겨내다 보니까 저에게 남은 건 뱃살이 됐네요. 유유. 아이고. 재수 씨한테 만삭이라고 놀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안 먹고요. 점심시간에 1시간 산책 돌고 있어요. 한때 성시경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다이어트하도록 양파 누나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다이어터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아침 점심을 많이 드시고요. 차라리 굶을 거면 저녁을 굶으셔야 돼요. 네, 아침 점심을 안 먹는 건 더 안 되는 방법입니다. 네, 일단은 아침 점심을 저녁 때 드시는 것만큼 많이 정말 푸짐하게 드시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뭐 계란 몇 개, 바나나 하나 뭐 요 정도 드시면 어떨까라고. 그리고 운동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 안 찌는 아메리카노도 보내드릴게요. 아메리카노 드시고 운동하면 운동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거 아시죠? 화이팅! 4553님께서는 오늘 큰아들 대학 졸업식에 가는 중입니다. 졸업 전에 취직을 해서 다행이요. 따랑하는 아들 현태야, 졸업도 축하하고 취직도 축하하고 양파님이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졸업 전에 취직을 했다면 아주 능력자네요. 네,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풀림님께서는 양디 우리 아이 스케치북에 잘 그리다가요. 제가 한눈 팔면은 꼭 벽에다 낙서를. 이건 뭐야. 벽에다 낙서를 해놔요. 아, 맑게 알아듣는 아이인데 옷과 장난감 벽은 이미 난장판이에요. 말해줘도 까먹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건지 답답하지만 결국 애니까 그냥 제가 포기해야겠죠? 그냥 한쪽 벽면은 대형 스케치북으로 양보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이가 알지만 그냥 거기에 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이에게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도 가르치면 좋지만 될 수 있어. 왜 안 돼? 라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쪽 벽면은 대형 스케치북으로 마련하시는 걸로. 노래 들을게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갑자기 박 대리가 물었다. 과장님, 혹시 보조 배터리 있으세요? 아,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진짜 아침부터 전화를 하도 많이 했더니 벌써 간당간당하네요. 순간 박 대리 얘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 출근해서 퇴근까지 늘 배터리 90%를 유지하는 나로서는 보조 배터리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무슨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벌써 배터리가 바닥나는 건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박 대리는 말했다. 아, 전화할 일이야 많죠. 뭐 친구한테도 걸려오고 여자친구랑도 통화하고 또 거래처에서도 전화오고. 과장님은 안 그러세요? 박 대리의 말을 듣고 나의 최근 전화 목록을 훑어보자. 거기에 뜨는 이름은 강 부장님 5번, 070 스팸 전화 13건 뿐이다. 아, 진짜 이건 내가 봐도 인간관계가 너무 초라하고 빈약해 보인다. 어쩜 이렇게 세상에 날 찾는 사람이 강 부장과 스팸 뿐인 건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걸려온 전화. 동석이니? 동석이 맞지? 나 정희야. 윤정희. 기억나지? 대학 동창 윤정희. 대학 동기 결혼식에서 본으로 3년 만에 통화하는 것 같다. 아우, 전화번호 그대로 맞구나. 며칠 전에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저녁 먹을 때 왜 안 나왔어? 다들 너 못 본 지 오래됐다고 궁금해하더라 얘. 솔직히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해놓고 왜 안 나왔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연락하는 게 어디냐 싶어 반가운 마음이 들 때 그녀는 말했다. 나 다음 달에 결혼하거든. 청첩장 보내줄게. 주소 어디로 보내면 될까? 너 바빠도 내 결혼식에는 꼭 와야 된다. 애들한테는 며칠 전에 청첩장 다 줬거든. 너한테 연락 안 하면 나중에 네가 서운할 것 같아서 연락한 거야. 전화를 끊고 반가운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070이 아닌 010이 오랜만에 찍혔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싶은 오늘 하루. 양파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에 이어 들으신 곡은 켄의 핸드폰 애가였습니다. 아, 정말 가사가요. 구구절절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각 곡과 가사의 이 궁합이요. 마치 뮤지컬처럼 어쩜 이렇게. 진짜, 네. 진짜 더 슬픔을 배가시키네요. 휴대폰은 뭐 갖고 있어도 진짜 스팸 전화, 업무 전화 이런 것만 내내 걸려오고 그러면 참 너무 적적하고 오히려 그 빈약한 나의 인간관계를 더 드러나게 할 때 그래서 핸드폰 뭐 갖고 다니나 마나 그냥 시계로 써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요. 괜찮아 님께서는 저에게 요즘 저를 잊지 않고 자주 전화해 주는 이는 보험회사 크크크. 그러게 말입니다. 이영철 님은 컥. 지금 나오는 노래 왜 이렇게 가사가 슬프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우프죠. 그죠? 네, 그러네요. 별라이님은 지금 나오는 노래 제목 좀 핸드폰 애가입니다. 네, 슬프래죠. 네, 애 슬프래 맞죠? 너무 슬프네요. 예,
뭐 요즘은 핸드폰이 그 작은 개인 퍼스널 컴퓨터, 개인 비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냥 내 비서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지고 다니셔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사람 목소리로 전해 듣는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런 전화 오늘 하루 한번 기대해 볼까요? 통증, 거미의 노래, 그리고 처음 그날처럼 박용하가 부릅니다. 오늘 양파의 데이드림은 탱고계의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입니다. 어제 제가 고상지 씨가 하는 탱고 나잇이라는 공연을 다녀왔는데요. 이 곡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곡은 김연아 선수의 프로그램에서도 쓰였잖아요. 멋진 곡 함께 감상하세요. 아디오스 노니노. 오늘의 가사 정식, 과연 어떤 가수의 무슨 곡인지 맞춰보세요.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겐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할 순 없지만 아닌 건 아닌 걸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젠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오늘 가사 정식은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였습니다. 요즘 여자 사람 친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정으로만 맺어진 그런 친구다. 이성 간에도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여사친, 남사친 뭐 이런 말이 생겼는데요. 솔직히 우정이랑 사랑 참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 경계가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이성 친구 간에는 서로 좋아하는데요. 그게 정말 친구로 좋아했다가 점점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데서도요. 사랑하는 연인의 이성 친구를 인정하냐 못하냐 이런 걸로 막 싸우고 갈등을 겪는 그런 스토리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불편할 것 같아요. 뭐 여자들은 다 그렇게 공감할 것 같은데 남친의 여사친 별로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선진님은 현재 우리 부부 사이가 사랑과 우정 사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우정 사이인 거는 오히려 안정감 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사랑을 평생 하면 그거 지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6001번님은 헉! 이 노래 나올 때 첫사랑 그녀와 가로등 밑에서 키스했던 기억이 퍼뜩 떠오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노래의 장점이죠. 환기성. 그때 막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그 3분 안에 그 수많은 추억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네, 염의정님은 좋아하는 선배가 기타 치며 이 노래 부르던데 진심 멋지더라고요. 선배, 나랑은 우정보다는 사랑 어때요? 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라고. 우와, 걸크러시인데 진짜 말하셨나요? 말하셨으면은 선배가 뿅 하면서 막 엄청 멋진 그 로맨스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봄이라서 많이 좀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어요. 1258님은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떠나보낸 친구가 가끔 그립습니다.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 마음조차도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라고.
그렇죠. 우정과 사랑 사이의 그 마음은 나이 들수록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걸 느끼잖아요. 점점 살수록.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도 사랑이었다라는 더 소중히 여겼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최미란님은 예전 사귀던 남자 사람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어요. 저밖에 없다더니 나중에 보면 양다리 뛰어넘고 오징어 다리 정도? 그 남자 사람이 이 노래 무지 잘 불렀어요. 아, 노래는 참 좋은데 저의 추억은 아주 칙칙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남자 사람 이상한 남자 사람이네. 오징어 다리? 와, 정말 너무하다. 그런 분이 요즘은 없겠죠? 있으실까요? 나빠요. 정말. 그런 분들은 미세먼지가 엄청난 막 빨간 너무 빨갛다 못해 막 보라색인 그런 막 길에 계속 세워놔야 돼. 오늘 정답 보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요. 저희가 세 분 선정해서 커피 드리겠습니다.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들으신 곡은 옥상달빛과 신재가 함께한 칵테일 사랑 그리고 서영은의 목소리로 좋아 좋아 들으셨습니다. 이봉숙님이요. 첫째 언니가 넷째 임신했어요. 지금 8주차 됐다는데 형부는 좋아하지만 언니는 걱정하네요. 4명을 키울 걱정이 앞서나 봐요. 저도 이젠 내 아이의 조카가 생긴다니까 아주 부자가 된 것 같고 이모가 더 잘 보살펴주고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 너무 걱정 마. 내가 많이 도와줄게 라고 하셨네요. 와 진짜 다둥이 집이군요. 정말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키워야 되는 그런 뭐랄까요 마음의 짐? 뭐 그런 것들은 늘어나지만 그래도 다 키워놓으면 자식이 다 재산이잖아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언니께 선물해드리라고 저희가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혜영님은 친구가 얼마 전 결혼을 해서요. 다음 주에 집들이 하는데 집들이 때 공기청정기를 사달라고 하네요. 그것도 고가의 제품을 콕 지정해서요. 친한 친구라서 안 그래도 좋은 거 하나 해주려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이건 제 생각보다는 너무 고가라서 엄청 부담됩니다.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요. 안 해줄 수도 없고 유유 하셨습니다. 아 이건 참 좀 그렇다. 네 아무리 정말 격이 없는 친한 친구라도 고가의 제품을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군요. 와 신기합니다.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뭐 상황이 그리 좋진 않아서 이 정도는 내가 좀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걸 꼭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네, 권아람님은 아기 자는 틈에 청소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귀찮은 건지 계속 양디 목소리 들으며 멍하게 있네요. 결혼 전 10년 동안 자취했는데 그 시절이 진짜 그립습니다. 그때는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나는 자연인이다! 처럼 살았었죠. 왠지 공감이 되는 일인. 그래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고 참 좋았는데 양디는 봄맞이 청소하셨나요? 라고 하셨네요. 저는 저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네 이모님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 한번 하고 나야지 그래도 뭔가 이 봄을 더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죠? 커피 드릴게요. 좀 의욕 내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2344님은 양파 언니 저는 예정일 하루 지난 임산부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자꾸만 언제 나오냐고 몇 주 전부터 시댁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주 스트레스네요. 솔직히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아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겠죠. 저도 잘 모른다고요. 그니까 아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라고 하면 되잖아. 지금 공기도 안 좋은데
아무튼 예정일보다 하루 지난 우리 모모야 퍼뜩 나오자. 나와서 라디오 들으면 더 재밌단다. 건강히 만나자 하트라고 보내셨네요. 이렇게 예정일이 지나서도 나오는군요. 보통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것만 제가 알았는데 지나서 한참 지나도 나오나요? 아 그렇구나.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아이들 다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모모가 엄마 품이 더 좋은가 봅니다. 곧 나올 모모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출산 후에 또 관리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박지은님은 사진 전공하는 친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 아름다운 모습 사진으로 남겨놓자. 내가 너희들 모습 멋지게 찍어줄게 라고 해서 학창시절 늘 붙어다니던 5인방 다같이 추억사진 찍었네요. 요즘에는 사진 찍히는 게 별로지만 내일보다 젊은 게 오늘이잖아요 라고 너무 행복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뭐 저도 저희 어머니랑 뭐 이렇게 아 난 요즘 사진 찍는 거 싫어 뭐 요즘 살쪄서 좀 사진은 깊이 뭐 이런 때가 많은데요. 그 말이 맞아요. 내일보다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찍는 게 남는 거다 뭐 이런. 네 그냥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예쁘게 살다 보면은 그게 다 모여서 내일이 되고 또 멋진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도 셀카 많이 찍는 걸로. 로튼 토론토님께서요. 이거는 로튼 토마토의 변형인가요? 지금 호떡 하나랑 녹차로 점심 먹고 있어요. 매일 야근인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이번 달부터 식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끼면서 먹으려고요. 그래도 언젠가 우리 회사 사정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호떡 하나랑 녹차 너무 배고프겠다요.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희가 피자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아이고 정말 야근까지 하시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드시면 큰일 납니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머리 빠지고 막 살 빠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거예요. 피자 세트 시키셔서 혼자 다 드세요. 네. 신혜성이 부릅니다. 그대라면 좋을 텐데. 지금 들으신 곡은 신혜성의 그대라면 좋을 텐데 였습니다. 이 곡 굉장히 멋있네요. 네, 신혜성 씨 늘 뭔가 야리야리한 이런 모습인데 뭔가 네 에너지 넘치는 모습 봤네요. 1963님은 양디 지금 부장님이 카드 주면서요. 편의점에서 알아서 먹고 싶은 만큼 과자를 사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치를 살까요? 라고 물었더니 딱 한도를 안 정해주시고 그건 영선 씨가 알아서 영선 씨 판단대로 사와 라고 하시네요. 아니 이거 입사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편의점에서 얼마치를 사가야 적당한 걸까요? 판단이 안 됩니다. 참고로 사무실 직원들은 13명입니다. 라고 그러면 뭐 그냥 13명 하나씩 이렇게 하고 큰 거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는 과자 같은 거 하나 사가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어렵네요. 이런 것도 참. 이수기님은 오늘 월급이 들어오면서 연말 정산까지 들어왔는데요. 세금을 덧대 갔네요. 이런 다른 직원들은 다들 환급을 받았는데 괜히 속상한 거 있죠. 13월에 월급이라더니 저는 예외입니다. 아, 군중 속에 고독감 느낍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이게 참, 직장 생활을 하면 이런 게 있군요. 다들, 나는 세금 많이 냈어. 나는 환급 받았는데, 뭐 이런 거. 비교하게 되니까,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그냥, 어떤 날은 이럴 때도 있고, 내년에는 또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군중 속 고독감 느끼지 마시고 핫초코로 달달하게 기분 전환하세요. 남효경님은 양파님 남편과 3일째 냉전 중이에요. 둘 다 좀 내성적이라 한번 싸우면 좀 오래가는 편인데 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도 먼저 풀어야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뭐 누가 잘못했다 뭐 어떻게 뭐 미안하다고 말해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통 크게 이번에는 한번 남편님께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봄이니까요. 같이 우리 봄 나들이 갈래?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거 한번 제안해 보세요. 김경숙님은 양디 아빠가 오늘 첫 출근하셨어요. 회사 부도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나와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신 아빠. 솔직히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하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뭐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시면 좋겠는데 다시 일하시네요. 항상 가족이 우선인 우리 아빠 항상 사랑하고요. 존경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네. 요즘은 그리고 제2의 직업을 갖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100세 시대가 됐고 그리고 그런 것도 뭔가 장치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고 뭐 평생 문화원 이런 것들도 교육원 이런 것들도 많이 마련이 돼 있어서 아버님이 일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더 좋으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 없이 그냥 집에만 계시면 괜히 몸 아프고 그래요. 네, 아버님께 드리라고 저희가 흑마늘 진액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선진님은 어제 남편과 가리비와 바지락 등 싱싱한 해산물 사와서 조개찜 해먹었어요. 맛있겠다. 그런데 남편이 조개살을 먹기 좋게 발라서 한입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아주던데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에 새삼 설렜네요. 아, 간만에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분들 아내한테 점수 따고 싶다면 무조건 자상한 행동 하나로 승부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자상하면은 뭐 어떤 아내가 싫어하겠어요. 그죠? 몇 년 차일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알콩달콩 네 깨붕네요. 부럽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어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만 더 고생하면 드디어 두 아이들 개학합니다. 이분은 개학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실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느껴지는데 아이들은 아쉬워하는데 이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만세 삼창 하고 싶어요. 학교 문화 어서 열려라 이압. 이번에 개학하면 여름까지는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이 같을까요? 아이들도 학교 가면 좋을 거예요. 그죠? 어머니도 어머니 시간에 좀 그 시간을 즐기는 타이밍이 그래서 방학이 있고 또 계약을 하고 이런 게 되게 멋진 신의 섭리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모든 육아맘 육아파들 힘내세요. 바비킴의 노래 You are my everything.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 비싼 곳 하면은 항상 1등을 차지하는 곳 바로 명동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깨알 잡학사전 명동 어디까지 알고 있니?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명동의 1제곱미터 최고 공시지가는요. 무려 1억 8,300만 원. 가로세로 1미터인 면적이 거의 2억에 육박한다는 사실. 명동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명내 방골 또는 종현으로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요. 명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원래 조선시대 때만 해도 명동은 완전히 주택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오히려 충무로가 상업지구로 더 번창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충무로가 북적대면서 명동까지 상업지구로 점점 바뀌었고요. 광복을 맞으면서부터는 오히려 명동이 충무로를 누르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는 사실. 그 당시에는 명동에 수많은 다방과 술집과 최신 백화점, 각종 금융기관이 모이면서 전국의 멋쟁이들이 명동에 다 모였는데요. 모든 예술인들이 다 모여서 다방과 술집에서 인생과 예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문학을 논하곤 했었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최첨단 유행을 만나려면은 명동에 가야만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금융기관들이 여의도로 빠져나가고 또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명동이 최첨단 유행의 주도권을 뺏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다시 도시
도심 재창조 사업을 통해서 명동이 갖고 있는 그 역사성과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무쪼록 외국인들만 바글바글 하지 않고요. 옛날 그 나팔바지 휘날리며 멋쟁이들이 걷던 활보하던 그 명동거리의 낭만이 우리나라 젊은이 멋쟁이들에게도 다시금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깨알잡학사전에 이어진 노래는 크라이넛의 명동콜링이었습니다. 이 곡 얼마 전에 카더가든이 또 방송에서 불러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다시 회자되고 네 좋아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명동이라면은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그 멋쟁이 뭐 명동 돈가스 명동 뭐랄까요 칼국수 뭐 이런 그때 그 시절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명동보다는 강남이 더 유행이고 뭐 강남이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강남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깽냄이 어디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저는 명동을 자주 안 가다가요. 나얼 씨가 명동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명동을 주로 친구들과 자주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명동을 자주 요즘 자주 가보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 목포로 인해서 구도심 재생 사업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명동이라든지 특히 그 강북의 오래된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많은 그런 추억들이 정말 춤을 추는 그런 동네들의 낭만이 그대로 잘 보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심 재생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해외에 뭐 이렇게 유럽의 전통이 정말 그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적으로 너무 많은 그 유적들이 있는 곳들은 다 잘 살리면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잘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잘 예쁘게 도시 계획을 하는데 저는 시청사 뒤에 그 건물도 정말 너무 어쩜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가끔씩 좀 의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 무조건 그 도시나 거리라는 것이 새 건물이다. 그리고 뭐 편의만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오랫동안 축적된 도시의 이야기, 그 길들의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그냥 다 밀어버린다면 그게 더 안타깝고 멋지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우의 노래 드릴게요.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듣는 좋아했던 곡입니다. 메이저의 이른 봄날 오늘 양파음악정원 마지막 곡은 MC 더 맥스의 그대가 분다입니다. 기분 좋은 에너지 오후에도 쭉 유지하시고요. 저는 내일도 12시에 다시 올게요.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